컴투스가 지난해 7,722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컴투스는 지난해 7,722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 손실 393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폭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흥행작의 지속적인 선전과 여러 장르의 신규 출시작 성과가 더해지며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습니다. 특히 게임 사업 부분에서는 연간 해외 매출이 전체 74%인 4,163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또 계열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사업 부문에서는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POP 계열사 마이 뮤직 테이스트는 아이돌 드림캐처를 비롯해 다양한 아티스트의 월드 콘서트 및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